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 잘 지냈어요? 일주일 만에 또 오늘 선생님을 만나네요. 자, 오늘 또 월요일 날 우리 충남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첫 수업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즐거운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친구들. 매번 했던 얘기 좀 오늘도 간단히 선생님이 언급을 하면은 오늘 선생님이랑 이제 수업을 할때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까지도 혹시 위드란 클래스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위드란 클래스에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중위 과학을 검색하여서 찾아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비상 그 디지털 교과서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니까 디지털 교과서도 여러분들이 접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감형 콘텐츠는 이제 오늘은 이제 오늘 수업에서는 따로 이제 활용하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실감형 콘텐츠도 이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또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계속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그 선생님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가까이 하면 생기는 전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그다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특별히 했던 내용 중에 과제를 냈었죠. 그래서 과제를 냈더니, 이번에는 무려 5명의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했어요. 자, 이 5명의 학생들. 자, 박이샘, 이서영, 박규빈, 정아랑, 김희주. 이 학생들에게 아주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 예, 좋아요. 아, 훌륭하죠?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박수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제의 미션이죠. 이제 벌써 이제 지난주에 선생님이 냈던 미션인데, 디지털 교과서 실감형 콘텐츠 검정기로 물체의 대전 확인하기 실험을 수행한 후 다음 질문에 답해세요라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실감형 콘텐츠로 직접 했던 영상을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었죠. 야, 자, 그 영상을 잠시 뭐요 영상은 이제 여러분들 잠시 그냥 선생님이 또 한번 보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실감형 콘텐츠 화면. 여러분들 채팅창이 지금. 자, 음향 다시 넣어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검정기가 있는데, 검정기를 갖다 대도 중성 단계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데, 지금 그렇죠. 플러스로 대전된 녀석들은 이제 전자들이 이동하고, 그리고 마이너스로 대전된 녀석들, 이게 보면 알겠지만은, 자, 마이너스로 대전되면은 아무래도 여기 위에 있던 전자들이 밑으로 가면서, 이제 여기는 금속 박이 이제 마이너스 전기로 대전이 되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금속박이 벌어지는 그 현상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 실험으로도 할수 있는데,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에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박은 어떻게 될까요? 자, 친구들 어떻게 되지? 좀 아까 선생님이 보여주셨는데, 자,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했어. 금속박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답해 볼까요? 어떻게 될까? 자,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를 검정기에 가까이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검정기는. 자,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를 검정기에 가까이 했다. 그럼 아무래도 검정기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변화가 일어나겠죠. 자, 친구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자, 정답은 그렇죠. 금속박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예, 자, 벌어집니다. 벌어지는 이유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제 이유가 사실 중요하죠. 벌어진다 뭐 이거는 뭐그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하면은 당연히 이제 금속박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금속박이 벌어지는 이유가 이제 그 금속박 검정기 내부에 있던 전자들의 이동 때문에 이제 금속박이 벌어지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박에 있는 전자들이 금속박에서 금속판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로 유도되어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금속박이 벌어지는 거죠.
자, 다음에. 자,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 요거 조금 이제 문제가, 요거는 이제 어렵죠. 이제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예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에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금속박은 조금 오므라듭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검정기에서는 항상 그 플러스는 절대 이동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전자들만 이동합니다. 전자들만 이동하는데 만약에 이게 선생님이 이제 그 대전된 물체라고 한다면 얘가 만약에 플러스로 대전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 전자들이 그 대전된 물체로 가까이 오게 되고 얘가 마이너스 전자로 돼 있다. 그러면은 그 검정기의 전자들이 마이너스 대전된 물체를 피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검정기에서 전자들만 움직인다.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그리고 플러스 전기를 띠는 전하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금속박은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조금 오므라드는데 그 이유는 금속반의 전자가 금속박으로 이동해서 플러스로 대전된 금속박이 서로 밀어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그 여러 그 선생님이 제시한 문제들은 여러분들 실감형 콘텐츠를 보면은 우리가 다잘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검정기는 어떤 원리로 물체의 대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금속팡에는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고 금속박에는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는데, 자, 요거 무슨 현상이라 그럴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써볼까요? 자, 무슨 현상이죠? 자, 임가은 학생 대전이 뭐냐고 지금 질문을 한것 같은데, 대전이라는 거는, 대전이라는 거는 어떤 그 물체가 전기적 성질을, 띠는 그 과정을 대전이라고 해요, 대전. 예,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되면 그때 우리 대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기적 그 성질을 띤 물체를 대전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거 뭘까요? 자,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 자, 대전체와 다른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는, 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자, 유도 현상, 예진 학생. 그렇죠. 유도 현상이 맞는데 앞에 뭐가 조금 더 붙으면 좋겠죠? 예. 뭐가 조금 더 붙으면은 좀더 이게 그 좋겠죠? 유도 현상보다 뭔가 조금 더? 아, 잘 모르겠어요? 예, 좋습니다. 전기 수옥 야 학생, 하예 학생, 좋아요, 하예 학생, 그리고 뭐야, 월요일 학생, 예진 학생, 그렇습니다, 예진 학생, 아, 좋아요, 훌륭해, 바로 정전기 유도 현상이죠, 정전기 유도 현상, 정전기 유도 현상이죠. 자, 그러면 그 이어서 이제 어제 미션 그 디지털 교과서 57 쪽에 스스로 확인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의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을 뭐라 그럴까? 이거 조금 전에 선생님이 물어봤던 거랑 거의 유사하죠? 자, 뭐라 그럴까요? 그렇지. 황예진 학생, 행복해 학생, 정전기 유도 현상. 그렇죠. 지금 잘 대답하고 있죠, 친구들? 똑같죠? 정답이 똑같죠. 자, 그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예, 지금 겨울이 학생, 수옥 야 학생 계속 이제 정답 올리고 있고요. 자, 두 번째 학생. 대전체를 검정기의 금속판에 가까이 하면 금속판과 금속박 사이에서, 자, 뭐가 이동할까요? 이거 아까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대전체를 검정기의 금속판에 가까이 했어요. 자, 그러면은 금속판과 금속박 사이에서 뭐가 이동할까요? 뭐가? 오민희 학생, 행복해 학생 전차라고 이제 느끼 김대중 학생 전기? 굉장히 다양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요 학생 전자, 겨울이 학생 전하, 예진 전자, 공부하는 학생은 음이라고 대답했고, 전기. 굉장히 다양한 답변이 나오고 있어요. 자, 정답은, 전자입니다. 전자. 예, 전자. 전자고요. 이제 그, 전하는 그 어떤 성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어요. 그 중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자입니다. 전자.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검정기의 금속박이 벌어졌을 때,
금속판에 대전체를 가까이 했더니 금속박이 더 많이 벌어졌다. 대전체가 띈 전하의 종류는 무엇일까? 자, 뭘까요? 한번 여기 정답 한번 얘기해 볼까요, 친구들? 자, 과연 금속박은 금속판 대전체는 어떤 종류의 전하를 띄었을까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금속박이 벌어져 있답니다. 현재 마이너스로 대전된 금속박이 벌어져 있어. 근데 금속박이 더 벌어졌어. 자. 자, 무슨 전기? 자, 수야 학생 마이너스라고 대답을 했고요. 자, 마이너스 모르겠다. 겨울에 하은 학생 모르겠다. 성미 학생 마이너스 전하. 지금 마이너스가 압도적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 정답을 한번 보면은 금속박이 더 벌어진 이유는 금속박의 마이너스 전하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대전체의 전하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이해가 잘 가나요, 친구들? 자, 이해 가는 친구들은 지금 한번 이해 간다고 엄지척 한번 해보고, 이해 안 가면 이해 안 간다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선생님, 좀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 얘기해보세요. 그럼 선생님 보충 설명을 좀 할게요. 시간 학생은 대중이는 엄지척 이해가 간다는 뜻이고, 지금 친구들이 행복해 학생도 이해가 가네요. 하 학생 금속박의 전자가 많아지면 벌어지는 건가요라고 대답했죠. 자, 저그 질문에 대해 답변을 이야기하면은 금속박은요 전자가 많아도 벌어지고 전자가 없어도 벌어지는 거예요. 전자가 많으면 마이너스 전기로 그 금속박이 뛰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고요. 전자가 없어지면은 그 플러스 전기로 뛰기 때문에 또 이렇게 벌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 전자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달린 거. 근데 여기서 이 3번 문제에서는 이미 대전체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돼 있기 때문에 금속박이 더 벌어졌다는 얘기는 그때는 이제 전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행복해 학생 재밌어요? 아,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찰한 풍선을 칠판에 가까이 하면은 어떤 현상으로 칠판에 전하가 뭐 이것도 그 정답이 뭘까요? 이거 정답이 뭘까요? 자, 마찰한 풍선을 칠판에 가까이 하면은 자. 뭘까요? 자, 저 마지막 문제. 무슨 현상? 정전기 현상? 정전기 현상이라는 것보다는 자, 정전기 현상이라기보다는 자, 요거는 바로 정전기 유도 현상이 되죠. 아, 그리고 아직까지 금속박이랑 금속판이랑 좀 약간 개념을 잘못 짓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면 선생님이 요거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한번 보여줄게요. 디지털 교과서 한번, 이게 디지털 교과서거든요? 아이고야. 자, 디지털 교과서 다시 한번 선생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게 검정기죠, 검정기? 예. 친구들, 요거 보여줄게요. 지금 아직 금속판이랑 금속박이랑, 자, 요게 보면은, 요게 이제 검정기예요, 이게 검정기. 이게 검정기인데, 예, 여기에서, 선생님이, 요게 금속판, 위에, 이거 금속 보이나? 금속판? 금속판이고, 그 다음에, 예. 자, 요게 금속판이고요. 그 다음에 금속박. 금속박은 여기 밑에 있는 거, 요거 밑에 있는 게 바로 금속박이에요, 금속박.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검정기를 할때 금속판이 뭐고, 금속박이 뭔지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해 갔나요? 조금 아까 그 금속판, 금속박 이해를 좀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예.
다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동하는 전화입니다. 이동하는 전화. 이동하는 전화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전기를 이제 공부를 했고, 정전기에서 실제 이제 그 전화의 흐름이 이제 전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압 이런 거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건데, 그 관련해서 영상을 먼저 볼 겁니다. 영상을 먼저 볼 건데, 영상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생각하면서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압과 전류란 무엇인가요? 자, 그 뜻을 각각 이야기해 보세요. 자, 요거를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로에서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이동 방향을 설명하고, 둘의 이동 방향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전압과 전류의 단위는 어떻게 쓰고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그 유래와 함께 이 지금 그 선생님이 제시한 세 가지 질문이 여러분들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위두랑 그 영상을 잘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위두랑의 댓글로 제시를 해도 되고, 잠시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채팅창에 제시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 한번, 자, 전압이 뭘까요? 한번 대답해요. 전압 뭘까요? 전압이란 교과서를 찾아봐도 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나 아니면 뭐 디지털 교과서 아무거나 찾아봐도 되고, 뭐 인터넷 검색을 해도 되겠죠. 전류의 세기, 아, TMI 학생, 전류의 세기, 아, 전류의 세기는 그냥 전류의 세기죠. 김대중 학생이 흐음이라고 했고요. 자, 과연 전압이라는 것은, 예진 학생도 전압을 전류의 세기라고 대답해서, TMI야? 아닌 것 같아. 중딩 경찰 준비생,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맞아요. 훌륭해. 자, 우리 월요일 학생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 연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예, 맞습니다. 자, 그게 맞아요. 정답은 전압이라는 거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이제 전압이라 그래요. 전압. 그러니까 전압이 걸렸다. 그런 순간은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전류의 뜻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전류의 뜻. 전류가 뭘까요? 전류의 뜻은? 자, 우리 친구들. 전류의 뜻. 전류의 뜻은? 연희 학생이 전화의 흐름이라고 가장 먼저 대답을 했고, 상명이 역시 전화의 흐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울돌이야 전화의 양? 아, 전화의 양은 아니에요. 뭐 단순히 양이 많다는 전류라고 안 하고, 수요가 예진, 경찰준비생, 읽는 황꺼엉당. 되게 독특하네요. 네, 퀀턴 1986, 행복해 학생. 자, 지금 이제 전기의 흐름이랑 전하의 흐름이랑 이렇게 두 가지 답변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정답은 전하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전기의 흐름이라기보다 전하의 흐름은 이제 전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회로에서 전자의 이동 방향. 자, 전자의 이동 방향은 어느 극에서 어느 극일까요? 자, 전자의 이동 방향은 어느 극에서 어느 극일까요? 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지금 혜경이가 얘기했고, 좋아요. 어서학생, 전자는 플러스로, 전류는 마이너스. TMI야. 무슨 극에는 무슨 극이라고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한 답변을 조금 더 보강해서. 그렇지. 수호기 학생, 전기라기보다 전화라고 말하는 게 좀 좋겠죠. 자, 전자 이동 방향은, 전자는 저기를 좋아하죠. 플러스 전기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은만이, 마이너스, 가은이도 마찬가지고, 행복해 학생도 그렇고, 진희 학생도, 잘했습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전류의 이동 방향은 뭘까요? 그 반대겠죠? 자, 그런데,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참 재밌죠? 여기 보면은, 전자의 이동 방향이랑 전류의 이동 방향 서로 어때요? 서로 다르잖아, 그치? 자, 왜 다를까요? 여기 그 아까 영상에 나왔었는데. 자, 전자의 이동 방향이랑 전류의 이동 방향 다른 이유가 뭘까요? 왜 다를까요? 미정 학생 지금 몇 쪽이냐고요? 지금 몇 쪽이냐? 응?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자, 여기죠, 여기. 자, 62쪽에 62쪽 지금 우리가 62쪽 공부하고 있습니다. 62쪽. 자, 62쪽 공부하고. 자, 다른 이유는 너무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죠? 둘의 이동방향의 다른 이유는 전자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전자가 발견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100년 조금 넘었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자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잘 몰라. 그냥 뭔가 전하의 흐름을. 그렇지. 우리 행복해 학생이, 대답해서 옛날에 그렇게, 맞아요. 옛날에 그렇게. 그래서 옛날에 과학자들이 이미 이제 그때 전기 현상,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발견을 했어. 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야,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는 걸로 약속한다. 라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해서 그때부터 그냥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나중에 전자를 발견했지? 전자를 발견했더니 전자가 반대인 거야, 방향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인 거야. 그런데 이제 이미 전류의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전자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다르게도 어차피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크게 관련이 없어요. 모든 법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전압과 전류의 단위, 이것도 한번 잘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압의 단위는 이제 V라고 씁니다. V. 그리고 읽을 때는 볼트예요. 볼트인데, 얘네, 이 볼트는 그 예전에 볼타 전지라고 세계적으로 이제 그 전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전지, 그러니까 이런 요새 갖고 다니는 전지랑 약간 개념이 틀려요. 진짜 막그 황산이나 막 이런 거랑 이렇게 산성 용액에다가 금속판을 넣어가지고 전류 흐르게 하는 그런 전지를 개발을 했는데, 이 볼타라는 사람이 그걸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우리는 이제 그 전압의 단위를 볼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류의 단위는 이제 A라고 써요. A라고 씁니다. A라고 쓰고 이럴 때는 암페어라고 해요. 암페어. 암페어는 뭐냐면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이제 전기학자, 물리학자죠. 앙드레 마리 앙페르라고 있어요. 예, 이 사람의 이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암페어. 그 암페어는 미정아, 그 암페어는 그냥 사람 이름이고 전류의 단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어렵죠? 예. 수호기 학생 파동방 정식은 그거는 지금 안 다뤄요. 나중에 여러분들 뭐 대학교 가서나 공부하면 될것 같고요. 행복해 학생 건전지의 A 수의 차이는, 아, A 두 개, A 세. 그거는 그냥 규격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그전 세계적으로 건전지의 사이즈, 크기를 이제 그 A 수가 이제 많을수록 좀 작은 거. 뭐 3A, 2A 뭐 이런 식으로 고 차이입니다. 고 차이. 그러니까 건전지 A는 그냥 암페어라기보다 그냥 그 규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것 같아요. TMR 학생 요거 예전에 배웠었다고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보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고 그리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건전지의 극을 기준으로 해야 돼.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이 건전지가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요, 마이너스 극이죠? 그러면은 이제 먼저 전류의 이동 방향을 한번 선생님이 얘기해. 전류의 이동 방향은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이잖아. 근데 여기서 보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는 방법이 이렇게 1번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갈수 있고, 이렇게 2번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갈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과연 전류는 1번처럼 가는 걸까요? 2번처럼 가는 걸까요? 니네가 한번 답변해 볼래? 1번 또는 2번. 자, 지금 전류의 방향 선생님이 그림 그렸어요. 자, 1번처럼 가는 걸까요? 전류의 방향은 2번처럼 가는 걸까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그림, 근데 그림만 잘 보면은 선생님이 지금 제시한 문제를, 예, 진희 학생 2번, 월요일 학생 1번, 은만이 2번. 아, 선생님 전류의 이동 얘기한 거예요. 좀 전자의 이동이 아니라 전류의 이동입니다. 전류의 이동. 전류의 이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전류의 이동. 예, 전류의 이동. 자, 지금 정답이 계속 나뉘고 있죠. 1번과 2번으로 나뉘고 있는데, 자, 전류의 이동 방향은, 예, 전류의 이동 방향은 1번이에요. 1번.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지의 플러스 극은 전지 내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지 외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지의 외부이니까 이렇게 1번.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번처럼 가는 거고, 전자도 마찬가지 건전지 내부가 아니라 건전지 외부에서 이렇게 이동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전류, 전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의 흐름이랑 우리가 또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왼쪽 그림 보면은 이제 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물이 계속 이렇게 흐르다 보면은 밑으로 내려가잖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럼 아래에 있는 물이 다시 위로 올라가야 위로 올라가야 물이 계속 흐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은 물이 흐르면서 뭐를 돌려요? 이렇게 물레방아까지 막 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물이 흐르지 않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죠. 그렇죠? 자, 행복해 학생 뭐 수력 발전도 이거랑 비슷한 의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여러분들 여기 그림에서 펌프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펌프. 펌프에 해당하는 게 오른쪽에 전지, 전류, 전구 중에 뭐가 펌프에 해당할까요? 한번 정답 한번 해볼래요? 예. 자, 펌프에 해당하는 게 오른쪽 그림에서는 전지, 전류, 전구 중에 뭐와, 건이, 전지 나왔어요, 지금. 월요일 학생 전지, 미정이 전지. 예, 그렇죠. 지금 많은 학생들이 정답을 하고 있죠. 바로 건전지입니다. 맞아요.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흐르는 물은 뭐랑 같을까요? 흐르는 물은 뭐랑 같을까요? 흐르는 물은 뭐랑 같을까? 흐르는 물. 흐르는 물은 뭐랑 같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 월요일 학생부터 해가지고 다크 학생, 지니 학생, 한껑 엉당 학생, 건이, 루미니, 행복해 학생 다 전류. 맞습니다, 전류입니다, 전류예요. 그럼 마지막 물레방아는 하나 남았죠? 물레방아. 이건 진짜 맞춰야지, 물레방아. 자, 물레방아는 뭐에 해당할까? 물레방아는. 자, 물레방아는 뭘까요? 물레방아는, 그렇지, 좋아. 다크 학생, 지니 학생, 건이, TMI, 행복해, 껑엉당, 찬주는 전류라고 했네요? 이제 전류가 아니라 이제, 그렇죠. 아, 훌륭합니다. 전구예요, 전구. 전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그림 있죠? 선생님이 지금 제시한 그림이 요거 나중에 그 등교 계약하면은 아마 학교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선생님도 우리 학교에는 내 문제를 낼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요 그림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미션 그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우리 스스로 확인하기 정답을 한번 우리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하의 흐름을 뭐라 그런다? 자, 1번 정답 뭘까요? 전하의 흐름이 뭘까요? 자, 전하의 흐름을 뭐라 그럴까요? 전하의 흐름, 과연? 전하의 흐름은? 그렇죠. 지금, 경찰 준비생, 겨울이, 세수, 진이. 예, 맞습니다. 세수는 연이. 예, 좋아요. 전류라고요, 전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열에서 전자를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하여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을 전지에 뭐라 그런다? 전지에 뭐라 그런다? 전지에 뭐다? 전지에 뭐다? 두 번째 정답, 두 번째. 두 번째 뭘까요? 자, 두 번째. 전기열에서 전자를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하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건 전지에 뭐다? 건이, 전압, 예진이, 행복해. 즉, 다 계속 정답 올라오죠? 바로 그렇습니다. 전압입니다, 전압. 자, 세 번째. 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어요. 그러면 전지 한 개를 연결할 때보다 전류가 더 세게 흐른다. 그 이유는? 그렇죠. 왜 그럴까요? 펌프 자체가 굉장히 강력해진 거죠? 강력해지니까 당연히 물이 빨리 흐르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건전지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펌프가 더 강해진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많이 흐르겠죠. 자, 스위치를 켜면 조명등에 불이 켜지는 까닭은 조명등에 전압이 걸려서 뭐가 흐르기 때문에 조명등에 뭐가 흐른 거야. 뭐가 흐를까? 조명등에 뭐가 흘렀을까요? 전압이 걸리면 뭐가 흘렀을까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 정답이에요. 스위치를 켜면 조명등에 불이 켜지는 까닭은 조명등에 전압이 걸려서 뭐가 흐른다? 자, 뭐가 흘렀을까요? 권이 전화? 예진이 전류, 행복해 전류. 좋아요. 정답은 바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수고 많았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전류를 조절하는 전압과 저항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이제 실험을 잠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실험을 진행할 건데 먼저 이제 디지털 교과서 64쪽에 보면은 이제 실험이 있어요. 이 실험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가지 질문에 좀 정답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험에 보면은 전압의 크기에 따라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표와 그래프를 한번 그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알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압과 전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고, 전압이 바뀔 때두 니크롬 선에 흐르는 전류 세기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디지털 교과서에 보면은요. 자, 이거거든요. 이거. 그 디지털 교과서. 자, 64쪽인데요. 여기 디지털 교과서를 보면은 여기 선생님이랑 한 실험이 바로 여기 그 전류 전압 저항 사이 관계 요 실험이에요. 요 실험. 요 실험인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여러분들 전압계, 전류계, 전압계, 전류계, 전원장치, 뭐 스위치.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없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없잖아. 요 친구,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하는 법을 가르쳐 주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밑에 그 손가락 표시 있잖아요. 요 손가락 표시를 누르면은 요런 게 나와요. 그 요런 게 나오면 여기에서 저항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거 그 전압을 선택한 다음에 스위치를 누르면 그때 여기 이제 그 전류계와 전압계를 이제 읽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험을 하면 되고, 실험 결과는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여기 그 표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자동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 네, 특별히 선생님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디지털 교과서로 실험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은 이제 지금부터, 직접 한번 실험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전압계, 전류계의 사용법을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런 친구들은 여기 부록에 가면은 요거 누르면은 여기에 전압계와 전류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좀 나와요. 자, 이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아이고.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제 실험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자 실험을 이제 먼저 한번 실험을 세팅을 해봤어요. 지금 예, 미리 선생님이 실험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실험을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하나씩 알려주면은 그 교과서에서는 전원 장치를 쓰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건전지를 좀 이제 활용을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스위치가 되겠고 여기 이제 그 전류계 그다음에 전압계 그리고 이제 저항이 돼요. 저항이 되는데 저항이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보면은 저항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 위에 거는 좀그 스프링이 좀 촘촘하지 않고 밑에고 촘촘하죠. 그래서 이제 니크롬 선이 이제 짧은 저항이고 위에 게 이제 니크롬 선이 이제 그긴 저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실험에서는 니크롬 선이 긴 저항을 먼저 하게 돼 있죠.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니크롬 선이 긴 저항을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그리고 이제 전압계는 특별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항에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류계는 저항에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지금부터 이제 건전지 하나부터 이제 연결을 해볼게요. 건전지 하나를 했을 때, 자, 여러분들 여기 눈금이 보이나요? 눈금이? 자, 선생님 보니까는 대략 전류가 요게 500mA에 있으니까 여기 맨 위에 눈금을 읽어야 돼요. 지금 여기다 연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략 선생님이 봤을 때 눈금이 한 60mA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자 60이라고 한번 좀 기록을 해볼게요. 자, 그다음에 건전지를 한번 두 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대략 120 정도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120 정도로 선생님이 기록을 해볼게요. 자, 120. 다음에 자 건전지를 하나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대략 한180 가까이가 나오네요. 그쵸? 자, 이번에는 짧은 니크롬 선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얘로 바꿔보고, 그 다음에, 자, 한번, 마찬가지로 건전지 하나부터 한번 선생님이 연결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때, 전류의 세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짧은 니크론선 하니까는 대략 한 230 정도 되나요? 그쵸? 230? 그쵸? 자, 230.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했더니 거의 뭐, 450 정도 되죠. 그쵸? 아, 여기 처음에 0이죠? 0, 230, 450.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고, 요 때는 이제 이게 넘어가니까는 이거를 선생님이 단위를, 예, 다른 쪽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여기 1A부터 이렇게 여기를 읽어야겠죠? 대략 한 500 정도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500. 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를 하면은 역시 또 오히려 더 이렇게 쭉 약간 이것도 그 뭔가 좀 이렇게 오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마지막 거는 조금 오차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마지막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봤으면은 그 서로 이제 비례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벌써 여러분도 오늘 선생님이랑 하는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제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여기 아까 선생님 얘기한 대로 여기 들어가서, 디지털 교과서에 들어가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여러분들 긴 니크롬선, 짧은 니크롬선 해가지고, 1.5부터 3V, 4.5, 6V까지 여러분들이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래프를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한번 표를 그려보세요. 한번.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 위도랑에 올린, 거에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주겠고 그다음에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이거는 과제방에 올리는 거예요. 과제방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디지털 교과서의 전류 전압 저항사의 실험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건 디지털 교과서로 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험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정리하고 사진 촬영 또는 이제 캡처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전류에 대해서인데, 다음 시간에,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전압과 전류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이제 그 온라인 계약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많은 친구들이 접속을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나온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이 친구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겠고요. 자, 그럼 선생님은 이제 다음 주가 아니요. 내일 모레 수요일날 여러분들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